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갈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 마디 더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laughs>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른 살서부터 육십 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서른 살서부터 육십 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어머니 60이었을 때,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 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냐 느 하면 죽는 데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그 소리에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 면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째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laughs>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거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할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잊단한대요 하루 종 형이나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 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저 가는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 줘야 돼? 내가 사 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손안 들어? 여기 지금 다내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서른 살서부터 육십 살 행복하냐 60살에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대 신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어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어,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어.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래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두분 정도, 백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분 정도. 무슨 얘기냐 면은 지금 한국에 백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 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백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백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러져서 뛰어 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새끼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 학원 지하에다 주차를 해 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 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요. 그래요. 이 가방을 왜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이거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 학습해야지. 보충 학습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갖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 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 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 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서른 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 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 본 놈이 먹고 놀아 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줄려면 지금 잘해줘. 네.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저것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요.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어, 그래도,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 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털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 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 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 놈의 이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이대가 뭐라고 그온 나라를 뒤집어 가면서 어, 이대 집어넣어 갖고 참 웃기지도 다 우리는 깻잎 따는데, 이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 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갈 일이 있었고, 새벽 네 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새벽,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호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좀 받아 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 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 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잘야 아까 얘기했죠. 먹어 본 놈이 먹고 놀아 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 못 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 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 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 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노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그에 이제 학생들을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 지 알아요? 예,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해요. 4개월, 4개월을 일을 더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 이제 어,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닌 의사가 나,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와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눕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laughs>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어,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노래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다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할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거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거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문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우리,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있는 대로 보고 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이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테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laughs>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 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 주는 거 빼먹어 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케이, 뭐 미르 이건 악당군이에요. 그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돈 빼서 가는 건그 악당군이 아니에요. 그그돈 그 갖고 직원들한테 여기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게.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 시설 시,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근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린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부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가 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 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 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에?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뭐 하느님이 네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 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 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년에요. 1년에 4천만,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네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 그냥, 그냥 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전혀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네.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 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 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으면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 차별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어, 그 애. 학교 가면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 해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데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에인지 미국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 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 피고, 엄마도 바람 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예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만에 고쳐 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 있으면 그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 고 마시고 노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 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한 맛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들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받, 안 받았다고 그러지. <laughs>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마흔다섯, 마흔여섯까지 살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 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세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 놨어. 서울 대학을 졸업해 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네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 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 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길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헨는데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갈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 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laughs>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처리 안 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몇년한 400년 전 사람이 쓴것 같은데 보,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서른 살에 황경 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 대학 산업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0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기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기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대학원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다섯 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나 사중도 생각하지 말라 옛날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번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아낸 얘기. 괜히 개똥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이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삼성 여기 뭐 스케어원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거나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네.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네. 나이 값을 하고 면서 늙어가야지. 나이 값도 못하고 나이만 들입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예.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왕이라는 이 세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예.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사,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걸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천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들이 아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들이 아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어?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대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에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라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 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날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내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네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뭐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여든 여섯 여든 네 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 데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만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 한지 24년이 지났어요.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차게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할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 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20단 한데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 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저 가는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어~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에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손안들어 여기 지금 다내 눈에 보이는데. 에, 에, 이렇게 많아. 자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분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신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달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주고 20만 원도 갖다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주고 30만 원도 갖다줘. 그런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줘. 100만 원도 갖다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못 쓰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드래요. 그냥 내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드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드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빌딩이 세 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구백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타를 타고 왔어요.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 신부님 내가 사십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나 한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돈으로 사 먹으라고. 응.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너무 즐겁더래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수 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알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에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죽을려면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 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30살 행복하냐, 서른 살서부터 육십 살 60살 행복하냐, 육십 살서부터 백이십 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백이십 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십 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백세 시대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백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백세 안보장, 백세 연금보장 나와요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백세 안보장, 백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 대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오,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어,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어.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래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어,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 0 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두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러져서 뛰어 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랑 연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새끼야, 니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가 이제 가느냐고, 영어 학원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 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요. 이 가방을 왜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요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너무 논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이거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 3 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해야지, 보충학습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를 들어본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서른 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서른 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 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줄려면 지금 잘해줘. 네.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원 월급 준다는 게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저것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 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어, 그래도.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털금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야. 아무리 잘 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 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이대 졸업장이 필요해? 어 그냥 그 이대가 뭐라고 그온 나라를 뒤집어 가면서 어 이대 집어 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이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 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하,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새벽,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 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자잘 아까 얘기했죠. 먹어 본 놈이 먹고 놀아 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 못 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 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 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 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그 이제 학생들을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 지 알아요? 예,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해요 4개월, 4개월을 일을 더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인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따라다니 의사가 나나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 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걸사 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누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 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일년에 성주술래 10일 낯따라 가고, 뭐저 성주술래 뭐, 뭐 다른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일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 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 때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할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직원들 줄거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거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문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우리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 하고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막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 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 주는 거 빼먹어 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케이 뭐 미르 이건 악당군이에요. 그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돈 뺏어 가는 건그 악당군이 아니에요. 그, 그거 그돈 갖고 직원들한테 여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 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게,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치, 치지도 않고 핵 시설, 시,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치, 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린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 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부로써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있어요 지금 조기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 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 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에?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에? 막 하느님이 네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 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애가 그 인종 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낼라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예, 1년에요. 년에 4천만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네 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값 1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전혀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예 네.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 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 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 갖고 언어 안돼, 인종 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 갖고, 그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아,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어?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 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대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온 한국 애들 말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 해요. 마약 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예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놓고 나한테 한 시간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낱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받... 안 받았다고 그러지. <laughs>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서른 살에서부터 육십 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이 서른 살에서부터 육십 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 시킨다고 자식 출세 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70살, 8 0살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 놨어. 서울 대학을 졸업해 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딸이 잘난척하고 남자 일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거 혼자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 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 데 시집 가 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갈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laughs>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해 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해 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 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거 아니냐고. <laughs>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것 같은데 보,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서른 살에 환경 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요. 내가 다니 학교는 나는 아주 대학, 산업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막아요 가면은 뭐내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에이, 그래도 석사 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 학위도 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 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 갖고 이 책도 지금 다섯 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말아 옛날도 생각하지 말아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뭐 어쉽게 쓸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예, 한 달에 한번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한 달에 한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참 잘하는데 <laughs>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으는얘기 괜히 개똥철학 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이.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에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케어원과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요.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예 나이 먹은 거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하고 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들입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예,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왕이라는 이 세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네,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사,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거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천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내 돈으로 가서 안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들이 아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들이 아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어?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대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하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라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내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네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뭐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냐 하면 죽는대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차피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것 같아요? 5년 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 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할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 는 아침에 일어나 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2단한 돼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 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저 가는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잡혀서? 집잡혀서? 집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잡혀서. 그런데... 어,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예요,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손안 들어? 여기 지금 다내 눈에 보이는데. 에, 에, 이렇게 많어.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분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달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주고 20만 원도 갖다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주고 30만 원도 갖다줘. 근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줘. 100만 원도 갖다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못 쓰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냥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내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드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드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니는 데요 빌딩이 3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타를 타고 왔어요.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어.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 라는 거야.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나 한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돈으로사 먹으라고. 어.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너무 즐겁더래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수 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고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삶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마세요. 단단한 방책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울 생각 말고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누가 봐도 질것 같은 동물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동물을 쓰러뜨려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이 작은 등이라도 보이면 단숨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만만한 먹이가 되어버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운다고 해서 남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친절하다고 해서 쉽게 좋아하지 않고, 냉담하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꽤나 존경받았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변덕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증오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충동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천박하고 저속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이 상합니다. 세상의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사색의 힘입니다. 사색의 힘은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워지지 말고 고독해지세요. 외로움은 남에게서 해결책을 찾지만, 고독은 나에게서 해답을 구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하인으로 삼지 말고, 지혜를 친구로 삼으세요. 소수와 더불어 생각하고 다수와 더불어 말하세요. 뭔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허풍 떠는 사람을 멀리 하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은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경계해야 합니다. 속을 드러내지 말고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새로운 친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을 활용하세요. 가장 현명한 자는 가끔 어리석음을 카드로 씁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는 데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하며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똑똑하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절할 줄알듯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달변보다 사려 깊은 분별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세요. 하지만 칭찬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세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비밀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이 적을수록 다툼이 적어집니다. 매사에 언제나 여유를 지니세요.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단한 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칠 줄 아는 미덕과 적당히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미소 지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는 웃음의 미덕을 압니다. 많이 웃으면 치매 예방도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하세요.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단명의 원인 중두 가지는 어리석음과 부도덕함입니다. 장수의 비결 두 가지는 어리석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유지할 지능이 없어서, 어떤 이들은 의지가 없어서 그들의 삶을 빼앗깁니다. 덕은 그 자체가 보상이요, 악덕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 번에 선을 행하려 하지 말고, 일상에서 자주 꾸준히 행하세요. 되돌려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무주상 보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시한 것을 되돌려 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세요. 그와 다투게 되면 불평등한 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용기는 위대함의 요소입니다. 행동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입을 무겁게 하세요.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가진 것이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는 일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사람은 홀로 설수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이 사람답고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쉽게 잊을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동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동요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에 적수가 될수 없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릅니다. 대화할 때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항상 현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의 징표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하세요. 고집으로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대하세요. 그의 마음은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